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송가은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은씨가 나우페스트 2020에 출연해 공연을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앞서 나우페스트 2020은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뮤직 페스티벌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과 뜻깊은 기부를 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에 송가은씨가 출연한 나우페스트 2020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대박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송가은씨는 특급 라이브와 화려한 무대 매너로 팬분들의 기대감을 한껏 증폭시켰습니다. 송가은씨는 오랜만에 무대를 선보이는 만큼 특별한 무대를 준비해 팬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또한 실시간 댓글 소통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보내며 안방 1열에서 즐길 수 있는 점이 시선을 끌었고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성황리의 공연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송가은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그동안 무대를 보지 못했던 팬분들에게 오랜만에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송가은씨의 무대 정말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송가은씨를 비롯한 미스트롯 4인방이 함께 듀엣을 해보고 싶은 스타들을 꼽았습니다. 지난 7일 오후 2시에는 송가은씨를 비롯한 미스트롯 4인방이 게스트로 출연한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트쇼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날 네 사람은 청취자분들에게 목소리가 누가 가장 크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송가은씨는 미스트롯 멤버들과 함께 언니가 장난이 아니다 라며 질문에 해당되는 정미애씨를 지목했습니다. 이에 정미애씨는 저는 가인이다 라며 가인이가 화낼 때 목소리가 그렇게 크다 라고 말해 웃음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어 다음 질문으로 듀엣을 하고 싶은 스타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송가은씨는 발라드 가수 김범수씨 노래를 너무 잘하신다 라며 김범수씨에게 러브콜을 보내라는 말에 범수오빠 부탁드려요잉 이라며 애교를 보였습니다. 김범수씨가 정말 발라드 쪽에서는 또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정말 끝판왕인데요. 송가은씨와 김범수씨가 함께 듀엣을 하는 모습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한번 또 다른 레전드이신 바이브 윤민수씨와 한번 송가은씨가 같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더콜이었나 아마 그랬었는데 네, 김범수씨와 듀엣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송가은씨의 소속사인 포켓돌 스튜디오가 KBS와 함께 트롯 전국체전 제작을 확정 지었습니다. 앞서 트롯 전국체전은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달리 각 지역에 숨어있는 진주 같은 신인을 발굴해 최고의 가수와 작곡가들이 선의의 경쟁 속 새로운 트로트 신인들을 탄생시키는 신선한 구성을 자랑하며 최고의 가수와 스태프들이 직접 트레이닝을 도맡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참가자들의 자존심을 건 트롯 대결의 대국민 트롯 유망주 프로젝트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같은 날 송가은씨의 소속사인 포켓돌 스튜디오 측에서는 트롯 부활의 신호탄이 된 미스트롯 프로그램에 망설임 없이 투자해 방송 업계를 놀라게 했다며 송가인과 정미애, 홍자, 정다경 등 트롯 아티스트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서포트하며 미스트롯 전국 콘서트 70회 매진이라는 폭발적인 성과를 입증시킨 바 있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롯 전국 체전은 전 국민을 트롯으로 대통합시킬 전망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트롯 스타를 발굴해가는 과정도 담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송 날짜는 추후에 공개가 될 예정이므로 방송 날짜가 공개가 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는 6월 20일부터는 미스트롯 콘서트가 재개가 됩니다. 이는 창원, 서울, 부천, 광주, 진주, 전주 등으로 6개의 도시를 투어하는 것으로 오늘 티켓이 오픈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송가은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